네, 이제 28번째 강의, 도심이 중요한 정비법상 관리 처분 계획인데, 이 관리 처분 계획은요,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의 숫자를 좀 많이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청산금의 처리 부분까지 잘 정리해드려야 되는데, 기본적인 내용들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뒤에서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이 198페이지 보면은 이제 상단에 이 관리 처분 계획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절차가. 근데 제가 이제 처리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이제 정비 기본 계획에서 정비 계획, 그래서 구역을 지정해요. 그러면 이제 계획에서 조합이 만들어지고, 자, 구역이 지정되고, 그쵸. 구역에서 뭐예요? 조합이 만들어져요.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조합이 보통, 그래서 시공사를 선정하거든요. 경쟁 입찰 방식으로 입찰을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대우 프로지오다 또는 힐스테이트다 이렇게 경쟁하면 힐스테이트다 그러면 프로지오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이제 설계를 떠요. 그래서 이게 사업 시행 계획서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사업할래요 해서 시행 계획을 실제로 조합이 만드는 건 아니고 시공사가 이제 설계가 뜨거든요. 계획인데 이제 그걸 조합 총회를 거쳐서 이제 이 사업 시행 계획서를 이제 PPT를 프로지오가 했다. 그럼 통과시키는 거예요. 선정된 후에. 인가를 받으면, 나 이렇게 사업할래요라고 시청에다 제출해요. 인가를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조합원들한테 청약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통 이제 사업 시행 갖고 각 조합원들마다 지분율이 닿으니까 이리 와요. 그래서 120일 안에 분양 신청, 분양 통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들은 네가 추가로 부담할 액수가 어느 정도 되니까 또는 얼마를 받아야 되니까 몇 평, 우리가 평형이 32평, 24평, 38평인데 그 중에 한번 내가 골라보려면서 통지한 날부터 통지하면서 30일에서부터 60일이라는 조합원 청약 기간을 주고 필요하면 20일을 연장해서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분양 신청이 만료가 되잖아요. 분양 신청이 마감이 되면, 신청이 조합원 만료가 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아파트가 이게 이런 세 동이 있어요. 근데 여기 24평형, 28평형, 32평형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원래 있었던 A, B, C가 있어요. 그래서 A, B, C가 있는데, 여기가 재개발 지역이나 뭐 있는 A, B, C가 있는데, 여기서 얘네들이 A 다시로 들어가고, 뭐 B 다시로 들어가고, C 다시로 들어가고, D는 이제 안 받겠다는 거야. 그럼 안 받으면 현금 청산 되겠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제 얘네들이 다 받고 나면, 일반 분양문이 남을 거 아니에요. 일종의 채비지 역할을 하는. 이 일반 분양문이 일반 분양문을 하는데 일단 조합원 청약이 끝나야지 일반 분양이 될거 아니에요. 분양시 만료가 되면 이 아파트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고 관리처분 계획을 짜요. 계획을 짜서 이제 요거를 나 이렇게 관리해서 처리할게요. 그래서 이 관리처분 계획의 핵심은 뭐냐면 분양설계야. 몇 동은 몇 동은 몇 토지고 몇 동은 몇 토지고 분양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걸 인가를 받는 거예요. 인가를 받으면 이때부터 이제 사용을 할수 없어요. 기존의 소유자들은 임차인도 금지가 되죠. 왜냐하면 여기 이제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철거를 해야 되니까 사용 금지가 되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주임법 등이 배제되고 그래서 세입자는 나가고 일단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은 집주인이 줄 수가 없으면 일단 누가 주죠? 이제 사업 시행에서 조합이 먼저 줘요. 이 조합이 먼저 사업 시행자가 주고 나중에 이제 다돈 달라고 구상 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처분 계획을 떨어지면 이제부터 이제 인가 받으면 이제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철거니까. 그래서 철거, 그 다음에 시공, 아파트는 준공이 새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꺼워지고 헌집죽게 세워지면서 여기서 여기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돼서 소유권 이전 고시라는 행정 절차를 밟아요. 이전 고시한 다음 날에 소유권이 이전되고 청산금이 확정되는 거죠. 그래서 청산금은 다음 날이 확정되기 때문에 소멸시가 다음 날부터 5년이고 소유권은 등기는 지체 없이 촉탁 신청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등기는 들어올 수 없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안 받는다는 애들 있잖아요. 안 받는 애들은 관리처분인가? 안 받는다고. 처분인가?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협의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격 협의. 안 받는다는 애들 있잖아요. D. 이제 현금 청산 얘기 협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이제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이라고 들어가는 거죠. 보겠습니다.
자, 분양공 분양 신청이라고 돼 있는데, 자, 우리가 저 1이 Y여 그래서 120일. 사업시간에 고시간에 그 120일 내에 통지해 주는 거예요. 네가 얼마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고하는데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의 명세 및 사업시간과 고시간 내에 규정 가격. 그러니까 사업시간과 고시간 내에서 이게 종전가예요. 종전에 있는 너의 지분의 가격을 얼마에 산정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만약에 철거를 미리 철거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너무 위험해서 건물이 위험해서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기준한 가격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간 미리 철거된 건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원래 철거를 안 하는 이유는 뭐야? 딱지를 못 받을까 보는데 시장님이 뭐야? 딱지 준다니까 그러면 약속하면 뭐야? 하면 되고. 그다음에 분담금의 추산액은 뭐야? 네가 24평을 받을 때 얼마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30평에 얼마가 들어가고 분양책 기간 아까 얘기했죠? 그 기간에 청약하면 되니까. 근데 분양청 기간과 청약 방법은 최소 기간이 있어요. 보통 분양 신청 방법은 통지한 날 통삼육이에요. 통삼육이 통지한 날부터 30-60일 하고 만약 기간이 20일 연장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 기간을 좀 기억해 놓으시고 중요한 건 이제 통지한 날로부터라는 거예요. 통지 통삼육이 통삼육 통삼육이 통삼육 통삼육이 됐죠? 네. 그럼 이 기간 안에 청약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네. 청약하는 방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 하라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다음에 투기과열 재분양 신청 제한인데 이 투기과열 중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조합원으로 받았던 또는 조합원으로 딱지로 아파트를 받았던 아니면 일반 분양으로 청약으로 해서 받았던 우리가 너무 그 사람만 많이 받으면 안 되냐 또 오셨어 해서 5년 안에는 5년 한번 받고 나서 5년 안에는 뭡니까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받았을 때는 또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알겠지요 예 기억하시면 돼요. 또 오셨어요. 그래서 투기과열지의 정비사업 관리처분에서 조합원 분양분을 하더니 일반 분양분을 받던 한 번이나 당첨됐으면 5년 안에는 뭡니까? 우리가 분양권 당첨되면 또 오면 안 되잖아. 얘만 먹으면 안 되니까. 분양처 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알았다고 안 받는다고 관리처분인가? 다음날 안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다고 그래서 90일 이내 그렇죠? 우리가 협의를 해야 돼요. 그렇죠. 다만 그렇죠? 예. 사업시행 분양시행 종료일이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가 있네. 분양을 하지 아니한 자, 처리한 자, 그래서 5년 안에 이런 사람들은 이제 협의를 해서 우리가 처리하게 돼 있어요.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손실보상 불성시 조치는요. 협의를 해서 안 되면은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면 되겠죠. 소송을 제기하면 돼요. 그래서 하여튼 이건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로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청산 금액 산정은요, 서로 협의를 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난 3억 받고 싶고, 저쪽에서는 2억만 준다고 하고, 그러면 협의를 해서, 우리가 협의를 해서 산정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예. 네. 산정할 때는 감정을 해본 다음에 협의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예상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됐고, 관리처분 계획 수립 인가. 정부의 시행구에 종료의 토지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소유권 외의 권리를 조성된 축조된 권리를 변환시켜.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잘 관리해서 처리한다 해서 관리처분이라고도 하고 환권 권리를 바꾼 환권 그다음에 조합원 분양처분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입취한지라고도 하는 거야. 같은 말이야. 건물로 받는 거니까. 관리처분 계획 내용. 자 관리처분 계획은요. 예. 요 내용이 들어가요. 우리가 환지 계획하고 비슷해요. 몇 동 몇 동을 받아야 된다. 사업 시행자는 분양청이 종료된 때에는 라면 먹을 사람 손 내렸잖아. 그럼 내렸으니까 분양청이 현황을 기초로 해서 관리처분 계획 수입해서 시장 검사 인가를 받다 이렇게 관리처분 해도 될까 인가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양 설계 내용이에요. 몇 동 A는 A-주고 B는 B-고 C는 C-주고 그 다음에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점 건축에 취해서 이걸 뭐예요? 분양가가 얼마인지 알려주고, 그치? 예. 그 다음에 이제 분양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사업신가 고시. 기준일이야. 이 기준의 날짜로 가격을 산정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종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전가가 만약에 4억이고, 분양가가 5억이면, 조합원 분양 5억이면 1억 추가 분담금 내면 되는 거지. 됐죠? 네.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되고. 근데 세입자에 대한 내용은 알아야 되겠지. 나중에 세입자 보상금은 나중에 우리가, 아파트 주인이 내야 돼요. 됐어요.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의 작성 기준인데, 우리가 옛날에 뭘 했었냐면, 위지면 토수이환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 면이환이야. 면적, 이용사항, 환경. 면적, 이용사항, 환경. 이 세 가지를 검토해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 이거 대지에 대한 대지권이 제일 높은 사람이 좋은 거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용사항 뭐예요? 동양의 남양이면 남양이 좋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네, 됐어요. 그 설명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증완지 감안지 배웠죠. 증완지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이 넓거나 좁혀 건축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하고 재개발지 너무 좁은 토지는 뭐야? 현금 청산할 수 있다. 구역 지정 후 분할됐다는 건 뭐야? 알면서 지분 쪼개겠다는 거야. 알면서. 알면서 구역 지정 후에 분할했다는 얘기는 알면서 우리가 입주권 여러 개 받아서 쪼갰으니까 이건 물딱지로 현금 청산한다는 얘기지. 됐나요? 네. 자,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해서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할 필요 있을 때는 증완지 하기나 뭐야? 보상하거나 건축물이는 대지 공유지분을 할 수 있다. 이건 별로 외울 필요 없고요.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자, 이게 중요하죠. 분양 신청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한다. 라면 먹을 사람은, 뭐, 손 내렸을 때 라면 몇 개 끓인지 알잖아요. 그죠? 예, 요거 기억해 놓고. 주택은 1가구 1주택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1가구 1주택이 원칙입니다.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외가 있겠죠? 예, 그래서 예외가 있는데 예외를 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1주택 공급의 예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달라는 대로 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근데 첫 번째 거는 뭐냐면, 두 명 이상이 일토지를 공유한 경우에 조례로라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어떤 게 제일 문제가 되냐면, 자, 여기 땅, 여기 있잖아. 여기 집이 있는데, 요걸 갖다 땅을 쪼개서 우리가 이제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꾸면, 우리가 이제 그 소유자가 4명으로 바꿀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차명으로 이걸 다 해. 그럼 봐봐. 그러면은 원래 이게 8억인데, 이게 2억, 2억, 2억이 된다고 치자. 그럼 원래는 다가구일 때는 한 주택인데 다세대라면 8개 주택이거든. 근데 내가 이 아파트를 받으면 이걸로 받으면 5억짜리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데 프리미엄이 7억이야.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가는 5억, 일반 분양가는 7억이야. 그러면 이건 바로 2억은 바로 뛴단 말이지. 그러면 이거를 하나로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8억이면 5억짜리 하나 받고 3억을 현금으로 그냥 받아요. 그렇죠. 그러면 양도 차익이 이만큼밖에 못 노리는데 이렇게 네 개로 쪼개게 되면 뭐야? 집이 네 채가 되잖아. 그럼 일반 분양분이 줄잖아.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원래 땅이요. 보세요. 땅이 엄청나게 커. 그래서 이 땅이 아버지가 물려준데 에이 아들 큰형과 나하고 물려봤는데 30억이야. 그럼 30억이면 반만 잘라도 15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한 주,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두 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조례로 정해서. 이거 외우실 필요 없고. 이게 어느 달라는 대로 준대요. 자, 과밀 억제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은, 과밀 억제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은 달라는 대로 준대요. 근데 투기나 조정 대상 지역은 분양권 전매 지역은 한 개만 준대. 알겠죠? 예. 네. 그러니까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 상황. 그러나 근로자, 이거는 외우실 필요 없어. 좋은 일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직원 숙소 하나, 남직원 숙소 하나 있는데 이걸 한 채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국가가 뭡니까? 임대 아파트를 활용하고 있는 것들, 이건 빼고 달라는 대로 주는 거죠. 이건 따로 외우실 필요 없고. 공공기관이 양수한 거는 외울 필요 없고 믿으니까. 자,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적용 면적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내가 우리 아버지랑 이제 주택을 이제 하나 갖고 있는데 이 주택이 10억에 10억, 10억인데 여기서 제일 집이 큰 게 38평형이야. 그 다음에 24평형이 있거든. 38평이 7억에 공급되고 24평이 2억 8천에 공급해 조합원에. 그럼 두 개 합치면 9억 8천이죠. 그래서 이거는 종전의 가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두 개까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 작은 24평짜리는 일정한 전매 제한이 들어가. 팔지 마라고 해요. 팔지 마. 팔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런 육실을 팔았네. 이렇게 돼서 2주택을 공급하는데 이 종전의 가격 범위 안에서 나는 거야. 그러니까 10억 안에서. 그러니까 그 지분이 센 거죠. 1주택은 60 이하로 줘야 돼. 24평. 60 이하로 공급하면 3년 동안 전매 제한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과밀 억제에 위치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엔, 보시죠. 우리가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한 거는 뭐예요? 투기가 가능한 지역이야. 그래서는 뭐예요? 3주택까지 주거든. 근데 투기가 주거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잖아요. 정리해 볼게요. 자발. 과밀 억제 권역이,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재건축은, 봐봐요. 재건축은 100개면 100개 다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과밀 억제 권역에서는 억제 권역 재건축은 100개면 이게 비투기 지역은 3개만 주는 거예요. 나머지 현금 청산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과밀이든 자매 또는 과밀 없이 과밀이 아니든 상관없이
이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일 때는 100개 중에 뭐야? 한 개만 주는 거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알겠어요? 예. 네. 이거 투기나 조정이 붙으면 이거 무조건 한 개만 주는 거야. 오케이? 예. 네.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요?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야. 요게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채 주는 거는 뭐야? 큰 집, 작은 집 하나 주는 거고. 됐죠? 네. 자, 아까 그 관리처분 계획 절차는 설명했죠? 설명했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한테 설명했으니까 따로 외우실 필요는 없고. 아까 요거 환지 기준하고 관리처분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왜냐면 관리처분 기준, 환지는 땅이고 주로 요건 건물이기 때문에 이건 위지면 토수 이완 했는데 관리처분은 면적, 대지권, 그 다음에 이용상, 상황입니다. 상황, 그 다음에 환경, 이 정도만 검토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냥 관리처분 안 하게 되면 뭐예요? 안 받는다고 라고 해서 협의하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정비사업의 관리처분 고시효과 임차권자의 권리조정인데요. 관리처분 인가 고시효과의 사용수익의 정지라고 되는데 종전의 토지 또는 거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을 때는 이전 고시가 있을 때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가 없어요. 다만 다음에 어느 해당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을 때 동의를 받은 경우, 동의를 받은 경우. 공익사면 토지 등 취득 분할에는 손실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이것만 기억하면 돼. 전세금 못 받으면 뭐야? 못 간다는 거지, 그치? 예, 그래서 우리가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면은 철거해야 되니까, 이제 새로 이전 고시할 때까지는 건물이 새로 지어지지 않았잖아요. 이게 때려 부시니까 사용할 수익할 수 없어. 근데, 아, 임대 보증금 못 받았으면 버텨야지, 그쵸? 예. 그 다음에 지상권의 계약 해지는 이 임대차 계약한 사람이 집 철거할 때까지 나가서 있다 들어온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해야 되겠죠? 예, 계약을 해지합니다. 계약 해지. 계약 해지에 대한 보증금을 누가 주냐는 거죠. 계약 해지. 정비사업을 시행해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을 달성할 수 없는 때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금전만환 청구권 행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계약 해지 인수인자가 금전만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 사업 시행자에게. 원래 조합이 돈이 있잖아요. PF로 받은 돈이.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면은 바로 뭡니까? 조합이 돈을 갖다가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구상. 나중에 일단 2억을 줬어요. 보증금 2억을 줬으면 금전을 지급한 사업 시행자는 해당 토지를 구상할 수가 있죠. 돈 달라고 할 수 있어. 왜? 어차피 아파트를 받은 놈이 전세금을 이제 대출 받아서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구상권 압류. 사업 시행자가 구상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 아파트를 갖다가 압류할 수가 있어요. 압류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건 임의 경매로 경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임의 경매로 집행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적용제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건물이 어찌 철거되냐 해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 등을 적용할 수 없다. 즉 2년 동안 뭐 3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조하는 게 철거가 되는데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겠어요? 안 되죠.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들은 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다음에 자, 불응시 압류 이 얘기야. 그래서 금전만환 청구되는데, 그렇죠. 보증금 3억에서 압류된다는 얘기고. 공사 완료에 대한 조치,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준공 떨어져, 시장으로서 준공인가. 우리가, 관리처분 계획에서 인가해서요.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고시가 되잖아요. 다음날, 뭐예요? 소유권이 이전되고, 청산금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중간에 이제 준공이 떨어져야지만이 아파트를 소유권 이전을 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시장군수는 시장군수 아닌 자는 준공 검사를 받아야 돼. 근데 자기가 자기를 준공할 필요 없잖아. 중간 인권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들은 집에 준공 검사를 하는데 귀찮으면 LH나 SH같이 있죠. LH나 SH같이 전문 건설 기관에 준공 대신 해달라고 요구하면 돼. 바쁘니까 자기가 잘 모르고. 자, 준공 인가 및 공사 완료 고시. 시장 군수는 준공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세 인가사의 사업 시행이 완료됐을 때 오케이 떨어뜨리면 되고. 그렇죠? 예, 됐습니다. 그걸 알려 주면 되고. 공사했을 때는. 자, 준공 인가 전에 원칙적 사용허가 가능할까요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사용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시장 군수가 오케이 하면은 사용이 가능하죠. 예, 시장 군수가 준공권자니까 가능하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준공인가전 사용 원내 시장 분수 등은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건축의 사용의 지정이 없는데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즉 어느 정도까지 살 수 있다고 하면은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네. 자,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외울 거고, 소유권 이전 고시. 자, 사업 시행 공사 완료의 고시가 있을 땐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측량을 하고, 여기서 대지 확정 측량한다는 건 뭐예요? 대지를 측량한다기보다는 대지권을 명확히 한다는 거예요. 왜? 건물이 이제 더 커졌으니까 확정 측량을 하고,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기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에 받을 자에 통지하고 대지점 건축의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완료되기 전에라도 뭡니까? 준공인가에서 할 수가 있고요. 소유권 이전 절차는 이거는 좀 참고를 보셔야 돼요. 네. 공사 완료 고시하고 끝났을 대지 확정 측량하고 토지를 나눠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통지해 주는 거예요. 대지권이 바뀌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됩니다. 자, 그럼 소유권 이전 고시가 됐어요. 그래서 언제 한다? 관리처분기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고시보다는 다음날, 소유권 다음날, 이거 법률 규정에 걸리면 다음날 거기서 취득하게 됩니다. 알겠어요? 예. 등기 안 해도. 왜? 법률 규정에 권리 변동이니까. 그 다음에 청산금. 자, 청산금은 뭡니까? 차액에 따라서 청산이 나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뭐야?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그래서 청산금은 뭐야? 내가 줄 거 있고, 줄 거 있으면 주고, 받을 거 있으면 받아야 됩니다. 그쵸? 분할 징수는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예, 가능하다. 분할은 언제나 가능해요. 분할 지급할 수 있고. 청산을 산정 시 기준은 따로 외우실 필요 없어요. 경준의 가격을 산정해서 청산을 하겠죠. 자, 우리가 청산금을 제대로 안 내. 그러면 뭐야? 강제 징수할 수 있, 징수 위탁 칠 수 있죠. 똑같죠? 정비법이라 해서 징수를 위탁할 수 있어요. 조합은 구청에게 대신 돈 받아달라고 징수 위탁 칠 수 있고요. 그죠? 연락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연락이 안 되면은 그 청산금 받아내는 미국에 있어. 그러면 법원에 공탁할 수가 있어요. 공탁. 공탁은 맡기는 거죠.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건데, 그 다음에 소멸시효, 공법상 소멸시효는 뭐야? 청산을 지급받을 권리 또는 이를 증설하거나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날, 이 다음날 중에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그래서 청산금 발생 명령 소멸이니까,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는 내용은 뭐냐면 저당권의 물상대위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내가 지금 5억짜리 집이야. 근데 5억짜리 집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은행의 대출이, 국민은행 대출이 3억이 있었어요. 민법에서 배우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5억짜리 집을 2억짜리를 청약을 했어요. 그럼 3억짜리가 남잖아요. 근데 은행 대출이 그 아파트에만 물리는 게 아니라 그 청산금에도 같이 물려서 압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정비의 토지 또는 건축의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은행은 사업시의 저당권의 설정의 토지 또는 건축의 소유자, 청산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해서 저당권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원래 받아야 될 은행 돈을 여기서 청산금하고 건물, 새로운 건물에 같이 물리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뭐예요? 권리관계를 보호받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청산금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비법을 모두 마치고요. 이 정비법은요, 여러분들이 워낙 어려운 내용이어서 여섯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중에 세 문제를 풀어놓은 관리처분계획, 그 다음에 조합, 그 다음에 사업의 종류 및 방법, 성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뭡니까? 용어정의. 이 네 가지 정도 위주만 정확하게 보세요. 다시 한번 관리처분계획의 절차, 그 다음에 뭡니까? 조합, 재개발, 재건축, 조합,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야? 사업의 종류 세 가지,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 그 다음에 뭐야? 사업 방식, 이런 부분들, 마지막으로 용어정의, 이 정도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정비법을 모두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29테마부터는 이제 건축법으로 넘어갑니다. 이 건축법도 건축법이 이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위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